에포티센 물을 주었으되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 때 3인칭 단수. 이제 바울은 기초를 탄탄하게 해줬어요. 나머지 율법은 이제 누가 와서 교육시킨 거예요? 아볼로가 시킨 거예요. 율법은 왜 구약은 달달달달 아르니까요. 네? 은사는 없었어도 직설이니까 직접적으로 과거서부터 등동 때 3인칭 단수 그 아볼로가 원형은 포티죠. 피노라는 어머니어근의 소리 됐습니다.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다. 물을 주는 게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물을 주는 거예요. 근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뭐 알아시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상징하는 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따뜻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상상적인 안전 속에서 살다. 이게 물을 준 거예요.